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김없이 6월 1일이 됐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됐네요. 오늘 좀 색다르게 여러분들을 좀 뵈려고 하는데요. 6월에는 희망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5월 25일 날 지방자치 인재교육개발원에서 5급 승직자 리더과정 강의를 정말 오랜만에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방의 행정의 꽃이고 행정의 허리고요. 그리고 5급 승급자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아는 자리가 됐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5급 공무원? 아무나 하나. 행정의 꽃? 5급 공무원. 듣기만 해도 찌릿찌릿하지 않으세요? 저는 강의하면서 들으면서 서로서로 뭉클뭉클했답니다. 자기 관리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위치여서일까요? 지방정부의 중심에 있는 5급 공무원 내가 있음을 기억하는 자리이지요. 21세기는 관리자 공무원이 필요했다면요, 21세기는 프로 공직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례가 없다, 예산이 없다, 검토해보겠다. 저를 만난 또 저랑 함께 했던 우리 5급 승급자들께서는 협업하고 공유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만들어서 결론을 지어주는 행정의 꽃 5급 승진자가 되기를,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강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있으시죠? 대한민국 공무원들 꼭 정말 차선책이라도 만들어서 국민에게 기억나는, 국민에게 필요한 공직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공직자들에게 또 한번 제안도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 논의가 계속 겉돌고 있는데요. 여당은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정부하고 계속 이견만,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소상공인들을 아주 찌릿찌릿한 희망고문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어느 기초단체에서요, 과감하게 지원책 팍팍 제안해서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6월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내 돈이 어디에서 받을 수 있지? 내 돈이 어디 있지? 저는 이걸 우리가 특별기획을 4개월 동안 하는데요. 정말 행안부에서 가장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조금 24 성공안착. 저도 열심히 지원을 할 건데요. 이 국민의 입장에서 또 약간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내 돈이 어디 있으니 그거 찾아가라, 이걸 하나로 묶었답니다. 여러분들 진짜 큰 박수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님에게 공무원 생활 중에서 최고의 기획이라고 아주 제가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문학의 대부를 만났습니다. 문화유산을 지킨다고 하는데요. 감동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르신께서 대한민국 문화유산 지켜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 국민들 함께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내 딸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어떻게 생겼을까? 저도 쳐봤거든요. 재밌었어요. 미래의 내 딸이 저랑 좀 비슷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쳐보시죠.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누구는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전혀 이상이 없고, 어떤 분은 죽기까지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시영 박사님을 제가 모셔가지고 이 영상을 좀 찍어보니까요, 그 면역이랍니다. 면역이 얼만큼 그 사람은 좀 증진해 있는가, 또 면역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의 차이에 의해서 죽든지 살든지 아무렇지 않든지 건강하든지 꼭 한번 영상을 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굉장히 걱정이라고 하지요. 청년들. 왜 청년들이 이렇게 어느 날.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꼰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근데 이게 꼰대의 말이 됐다고 합니다. 조기은퇴 꿈꾸는 청년들 한탕만 노린다. 빨리 퇴직해서 놀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40대에 한번 놀아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만큼인지. 여러분들 자기 능력을 키우시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뉴욕시에서는요, 5개 영업을요 영구 허용하기로 했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정책 만든 공직자가 이걸 본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 지자체에서 마음껏 정책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에는 청문회 후보자들에게 검증을 한 233개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엄격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허용을 안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했던 것들 중에 가장 잘한 게 하나 있다라면 음주운전자는 절대 공천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민주당을 어떻게 하고 다른 당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검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도 고생을 한다면 응당한 처우 개선 해야 된다라는 말이 저는 와 닿았습니다. 우리 안정석,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 고생한 만큼 응당한 처우 개선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공무원 노조에서 했던 말이 저는 느낌으로 왔습니다. 이제 상표 등록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지자체가 결론은 재정 분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19에도 담양구는 상표 출연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 지자체에서 굉장히 좀 참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표 등록 많이 해놓으면요. 그게 다음에 재산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치경찰을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도지사가 많이 아는 사람 내 측근 갖다 세워놓는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자존심 있고 자존감이 있으셔야지요. 그래서 공정한 필요한 사람 자리에 앉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쓰레기 어째요?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는 이 환경 쓰레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텔레비전에서만 보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내 앞에 일어나는 우리 환경이라고 합니다. 재활용을 많이 하도록. 재활용이 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재활용 쉽게 버리고 쉽게 쓰는 그런 나라 아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제가 아직 전문가가 아니어서 속상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산림청에서 삼옥구루를 오래된 나무를 다 베낸다고 하는데요. 베내는 것만 능사일까요? 지금 있는 거 활용해야지요. 어떻게 베내요? 찬반으로 나눠졌는데요. 양쪽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늘어나는 청년 고독사. 또 청년들이 자꾸 죽는다네요. 청년들이 이 고독자로 외롭다고 하니 주변에서 많이 챙겨줘서 청년들 많이 토닥거려주고 격려해 주시고 힘 실어주시면 한 명의 이 소중한 생명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바이든과 저 영상 보면 저는 굉장히 신났습니다. 우리 바이든 대통령께서 굉장히 패트를 잘 잡아서 큰 성과를 내고 오셨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잘하는 건 마음껏 칭찬해 주시고요. 또 잘못된 것도 지적해야 되지만 잘하는 건 우리 국민의 어쨌든 큰 성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내년 선거라고 하는데 불이 확실하게 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누구 편이어서 누가 좋아서 누가 내 옆집 아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5년을 책임져야 될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잣대가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엄격한 잣대 국민의 눈높이를 무서워하는 그런 나라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